나 내음 보진 보살의 찬탄. 이 시에 내음 보진 보살 마하살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도량 중해하고 적설 송은 하사대. 그때의 내음 보진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도량의 대중바다를 널리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세존 왕집 보리행에 공양시방 무량불 하시니 선서 유력 소가지로 열애 자중 무불도로다. 세존이 옛적에 보리행을 모으실 때에 시방에 한량 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시니 선서의 위신력으로 가피하사 열애의 자리에서 모두 보도다. 여기서 이제 선서라는 말은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음 보진 보살은 이제 처음 네 개의 개성으로 이제 사자자를 찬탄하였습니다. 사자자가 이와 같이 공덕이 이제 수성하여서 화려하게 장엄된 것은 모두가 여래께서 옛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또 공양하고 공경한 보리행을 닦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람과 이제 생명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은 수행 중에서 가장 수성한 이제 수행이므로 이처럼 그의 사자자까지 훌륭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밝혀놨습니다. 향년만이 여의왕으로 전식 묘화 사자자 하니 종종 장엄 개영현하야 일체 중에 실명촉이로다. 향기 나는 불꽃 많이 보석 여의주로서 묘한 꽃 사자자를 꾸미니 가지가지 장엄이 영상처럼 나타나서 모든 대중들이 다 밝게 보도다. 열애의 이제 사자자는 향기가 나고 또 불꽃이 솟아 이제 오르는 많이 보석으로 장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많이 보석은 가장 큰 이제 예의주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가지가지 장엄들이 이제 영상처럼 이제 나타나 있고 모든 대중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환하게 이제 밝게 본다고 했습니다. 영상 이제 우리가 뭐 TV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TV에서 환한 영상이 나타나니까 모든 대중들은 그 TV를 이제 본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불자 보현 장엄상하야 염염생육 각차별하니 수제 중생 해부동하야 각견 불자 의기상이로다. 부처님의 사자자에 나타난 장엄의 모습이 순간순간마다 색깔과 종류들이 모두 다르니 중생들의 이해도 모두 다르게 부처님이 그 위에 앉으심을 각각 보도다. 부처님의 사자자는 또 다른 이제 부처님인 것입니다. 온갖 장엄들을 그대로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또 해탈과 무의 변제들이라고 그렇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순간순간 차별하고 또 중생들은 다시 근기와 어떤 성품을 따라서 각각 달리 본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생들은 어떤 하나의 물질을 놓고도 이 사람이 보는 시각과 저 사람이 보는 시각, 이 사람이 또 생각하는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우리는 각각 다 차별돼 갖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어떤 근기인 것입니다. 보지 수포 연한방이어든 화계 용형 제보살라야 각출 미묘 여리성이어든 칭찬 열의 자의자로다. 보석으로 된 보리수 가지마다 연꽃 거물 들이웠는데 연꽃이 피는 곳에 보살들이 솟아 올라서 각각 미묘하고 즐거운 음성을 내어 열애가 사자자에 앉았음을 찬탄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붓다가야의 보리수나무 밑에 금강보자라는 이제 사자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자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찬탄하고 있는 그런 개성입니다. 그 보리수 나무에는 연꽃 그물이 드리워져 있고 그 연꽃 하나하나마다 모든 이제 보살들이 솟아올라 나타나 있습니다. 보살들마다 아주 미묘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여래가 사자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찬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붓다가야 그 보리수나무 밑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보면은요, 이 경전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어떤 장엄, 그 이상입니다. 정말로 아주 화려하게 장엄을 해놨습니다. 그 이제 보리수나무 밑에 건강보좌 그 자리에, 저 사진을 갖고 왔는 밑에 그 사진 갖고 온 그 부처님을 그렇게 이제 모시 나눠 놓고, 그게 대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 안에 이제 법당을 조성해서 그 부처님을 모셔 놨는데, 정말로,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자리, 그 자리만이면 꼭 한번, 가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저는 뭐 인도에 남인도도 가봤고 북인도도 가봤고 두루 다 둘러봤지만은 다른 데는 제가 돌아보니까 뭐 갈 필요가 없어요. 일단 부처님의 성도 한 자리 그 자리만 가면은 거기서 뭐 한 열흘이라든지 한 보름이라든지 거기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어떤 자취를 음미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함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정말로 그 잘해놨습니다. 불공덕 양여 허공이여 일체 장엄 종차생이라 일일 지중 음식사를 일체 중생 불능요로다. 부처님의 공덕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장엄이 여기에서 나며 낱낱 땅에 꾸미고 장엄하는 일을 일체 중생들이 능히 알지 못하네. 다음 세계의 개성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땅을 찬탄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그 사람들이 닦은 이제 공덕을 따라서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같은 어떤 격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어떤 사자자가 그렇고 또 그 사자자가 놓여 있는 땅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사자자나 땅이나 모두 부처님의 허공과 같은 저 어떤 그런 공덕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장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엄경 첫 구절에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이제 하였으나 뭐 중생들은 그 누구도 이제 아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눈에는 그냥 현상 그대로 뭐 볼 줄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돌은 돌이고 모래는 모래고 문지는 문지고 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부처님이 시성 증강하였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우리가 화엄경 시초에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금광위지 무능계라 광박청정 극이탄이어든 만위위망수포공하야 보리수화 개주변이로다. 금광으로 땅이 되어 무너뜨리지 못하며 넓고 청정하며 지극히 평탄해서 만위 보석으로 된 거물이 공중에 펼쳐져서 보리수나무 밑에 두루 하였네. 이제 이거 화엄경의 이제 첫 구절을 그대로 이제 표현한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 이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넓고 청정하고 또 지극히 이제 평탄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깨달은 사람의 마음과 또 깨달은 사람의 이제 그 세계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화엄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읽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공부할 때 경전의 주인공이 돼갖고 공부를 하면은 그만큼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 놓은 것입니다. 기지 무변 색 상수하니 징금 이말 포기 중이라 보산 명화 급중보하야 시리 광양 열애자로다. 그 땅은 끝이 없고 색상도 훌륭해 짐금 가루로서 두루 덮었으며 이름 있는 꽃과 온갖 보석으로 널리 흩어서 모두 열애의 사자들을 빛나게 하네. 다이아몬드로 된 땅은 넓기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 위에다가 진금으로 두루 펼쳐 두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름 있는 꽃들과 온갖 보석들로 두루 흩어서 열애의 사자자가 더욱 빛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는 열애의 이제 깨달음에 의한 것이고, 또 그 깨달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진실은 우리가 아니지만은 모두가 열애의 입장에서는 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부처님의 그 보디 대탑 위에는 황금으로 그렇게 치장해 놓은 것이 이 맹 화엄경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내용 그대로 해 놓는 것이 그 장엄해 놓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제 땅의 장엄으로 들어갑니다. 지신 환이 이 용약하여 찰나 시연 무유진이라 보흥 일체 장엄은 하야 항제 불전 첨 앙주로다. 땅의 신들이 기뻐 날뛰어 찰나마다 나타내 보임도 끝이 없으며 온갖 장엄 구름을 일으켜서 항상 부처님 앞에서 우르르고 있네. 이제 마지막 세계성은 이제 땅의 장엄에 대해서 이제 찬탄하였습니다. 하엄성중들 중에는 우리가 땅을 맡아가지고 관장하는 이제 주지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 이제 사자자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이제 계시는 어떤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땅의 신들이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땅의 신들이 기뻐서 날뛰는 모습을 찰나마다 나타내었던 나타내 보임이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들은 온갖 공양 구름을 널리 일으키고 또 부처님 앞에서 정신없이 부처님을 우르르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놨습니다. 보등 광대 극치연하야 향, 염류, 광, 무, 단절이라 수시, 시연, 각 차별하니 지신 2차 위 공양이로다. 보석 등불은 광대하고 극히 지성하여 향기 불꽃 흘러내림이 끊이지 않아 수시로 나타남이 각각 다르니 땅의 신들은 이것으로 공양 올리네. 땅의 신들이 이제 한의심이 넘쳐나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이제 그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보석 등불을 태양보다 밝게 밝히고 향기 불꽃을 끊임없이 이제 흘러내린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수시로 이제 변화를 어떤 주어가면서 각각 차별하게 공양을 올린다고 그렇게 밝혀 놨습니다. 시방 일체 찰토 중에 피지 소유 제 장엄을 검차 도량 무불현 하시니 이불 위신 고 능이로다. 시방의 일체 세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엄을 지금 이 도량에서 다 나타내시니 부처님의 위신력이 그러하도다. 사자자의 장엄이나 땅의 장엄이나 모두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부처님의 위신력이 이제 얼마나 되는가? 시방 세계의 일체 국토에 있는 모든 장엄이 부따가야 보리수나무 및 사자자가 있는 그 도량에 한꺼번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제 밝혀놨습니다.
한 도량의 장음이 일체 도량에 다 같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먼지 속에 이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고 또 일체의 먼지 속에도 또한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사무예의 화엄의 이치 이제 그대로 밝혀놓은 것입니다.